네, 안녕하세요. 네, 집하는 형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나와 있습니다. 부천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능한 역세권인 아파트 등기고요. 전세대 아파트 12층 건물의 30세대 아파트입니다. 자수시 지하철까지는 아파트고요. 평수가 굉장히 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방감 또한 너무나 좋고요. 정남향을 바라보는 지금 타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30세대 중에 지금 6세대밖에 안 남았다는 점 한번 강조 한번 해드릴게요. 분양가는 4억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. 입주금은 1억부터 내신마련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네, 지금 전실 현관입니다. 오른쪽에 키 큰 장으로 좀 색깔 잘 들어가 있고요. 아래로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 에가스도 스위치 버튼,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,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. 안쪽 들어오실게요.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.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. 여기가 4200 나옵니다.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거실과 소파 이 가시거리가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TV 아트월 자리 강폭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. 대형 TV 두셔도 큰 거실 잘할 것 같고요. 반대편에는 소파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, 천장에는 LG 휘센 대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, 공기 수단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정남향을 바라보는 타입입니다. 부천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. 바닥은 포세린 타일, 미끄럼 방지까지 최소화해놨으면서 LED 조명 또한 곳곳에 좀 해놓은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반대편 넘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11자 아일랜드, 대형 아일랜드 주방이에요. 의자만 두시게 되면 충분히 3인에서 4인까지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4인에서 6인까지 식탁 자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. 공간이 굉장히 넓은 주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싱크대도 넓고 깊게 잘 되어 있고,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 있게끔 좀 싱크를 해놨습니다.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. 네, 요리할 때는 3구 가스쿠타 한샘 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2단 비스커프 냉장고,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. 또 여기에 포인트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마창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보시면 네, 주방 옆에 다용도실입니다. 굉장히 크죠? 넓이감이 굉장합니다. 그 세탁기, 건조기, 가로등, 세로등 충분하고요.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가 4700과 3600입니다. 4600? 3700이면은 이쪽 면에서는 거실보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안방에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,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은 붙박이장이 다 기본 옵션으로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따로 붙박이장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침대를 넓게 쓰시고 파우더룸 공간 충분할 거로 예상됩니다. 자,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 부부 욕실입니다. 부부 욕실은 밝은 톤 이미지 좀 잘 해놨고요. 젠다의 선반부터 수건장까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안쪽에 기수가 좀 빼놨습니다.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해 보이고요. 네, 두 번째 중간 방입니다. 두 번째 중간 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. 네, 두 번째 중간 방 사이즈는 2600과 2900입니다. 충분히 성인분 쓸 수 있고요. 또는 넓은 드레스룸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용도실에 연결되는 아까 주방과 다용도실이었고요. 세 번째 방 이동할게요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가 3000과 3000입니다. 그래서 방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방대가 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대가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별이 다른 자녀 있는 분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. 성인분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. 평상시 화재 대피 공간이니까요. 작은 잔진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, 환기창까지 크게 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. 메인 욕실입니다. 욕조 잘 들어가 있고요. 젠다의 선반부터 수건장까지 잘 들어가 있고,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부천역까지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.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. 30세대 현장이고요. 자수시 지하주차장까지 있는 아파트 4억대를 만나볼 수 있고요. 입주금은 1억이면 내집마련 할 수 있습니다. 실제 현장 보고 싶으시면 영상부터 전화 주시고요. 6세대 남았습니다.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